저기 카페 있잖아요. 예. 너 사장님이 소문 다 내버리신 거예요? 예? 사장님이 소문 내가지고. 아. 이 자리 잘 나온다고 소문. 네. 아,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응? 여기는. 여기 포인트가 특징이 어떤? 아니, 포인트는 물 많은 날은 여기 2, 3, 네. 4번까지 조금 네. 사이로 집어넣어야 되고. 물이 없는 날은 다섯 번째, 여섯 번째까지 쏴야 돼요. 멀리? 예. 한 150, 100m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. 아니,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? 왜냐하면 물이 없는 날은 거의 먹이 활동을 가까이서 안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요. 수온 때문에. 장어 습성이에요. 아.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깊은 쪽으로 들어가요. 시원한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?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아예 안 나오고, 네. 나와도 애기장어도. 작은 거? 네, 150, 뭐 100g 이런 것들만 나오고 큰 것들은 거의 깊은 쪽에서 다 나오게 되어있어요.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지금 어떻게 취하셔야 돼요?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흐르는데 두대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형성이 두대는 교각적으로 붙일 거고 나머지 네. 한 대는 아예 전선을 쓸 거예요. 아, 직선으로? 네. 직선으로 보통 몇 메다? 지금 오늘 목표가 170m. 170m 던지신다고? 네. 오. 아유, 그 끌어내기도 힘들겠네. 만만치가 않죠. 아, 여기서 많이 잡으셨다는데. 네. 그럼 자랑 좀 해주십시오. 지지난주 물 많은 날 거의 뭐 8,900대 한 14마리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계속 주마다 지금 계속 나오는데 기본 3마리씩 나오다가 엊그제 1kg 뽑아내고. 1kg짜리? 예. 밤낚시로 주로 하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여기 밤에 많이 나오는? 예. 아. 새벽에 한 3시까지 딱 하고 나와가는데 3시에서 4시 사이가 동트기 전이면 장어들이 먹이 활동을 안 하고 자기 그 어집이라 그러죠? 네. 돌무더기가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싹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아. 그게 장어 속성이에요.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